제가 그 세계 민나라 이리 가봤는데, 아주 그 좀 우수한 국민인 것 같아요.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모범적이고, 정말 성실하고, 다 잘 살고,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근실하고, 청렴하고, 그런 것을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 좀 지적을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이웃 사촌이라 하는 옛날 저 어릴 적에 그걸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이 좀 살기가 좀 편안하고 이래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웃 사촌이라 하는 그런 말들이 멀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있을 때는 징조 할머니, 징조 할아버지 이렇게 징손까지 한 집에 살 때 그때는 정말 참 뭐랄까요 그 가정 화목을 위주해서 어른이 명령 한번 내리면은 그것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성장했다는 그런 것을 좀 안타깝고 가족 제도를 그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가정에 될 수 있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 회의를 해서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 사회가 참 범죄 없고 정말 안락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